안녕하세요. 연예 인사이드의 이슬기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연예가는 핫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먼저 연예계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바로 어제였죠? 배우 박광현 씨가 품절남이 됐습니다. 두 살 연하의 신부와 100년 가약을 맺은 박광현 씨. 두 사람은 2년 전 처음으로 만나 올해 6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안 떨리네요. 드라마에서 결혼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진짜 할 때는 떨릴 것 같아요. 마치 다른 분 결혼식장에 온 느낌으로 지금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에 앞서 박광현 씨는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를 축복하는 팬들의 마음처럼 12월에 신랑이 된 박광현 씨를 축하하기 위해 수많은 스타들이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갔다 오면 안 된다. 한번 가면 절대 돌아오면 안 돼. 행복하세요. 널 위한 멜로디. 가수 김원준 씨와 유리상자 이세훈 씨가 축가를, 배우 이승재 씨가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는데요. 결혼 뒤 더 활발한 활동을 약속한 박광현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대표적인 소울 보컬이자 국내 최고의 여성 래퍼 윤미래 씨가 바로 오늘 3년 만에 솔로곡으로 돌아오는데요. 신곡 엔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가족, 사랑, 따뜻함을 노래한 곡입니다. 음악으로. 아, 음악으로. 네. 저는 진짜 음악이 없었으면은 네, 아마 정신 매일 연습하고 가사 쓰고 그렇기 때문에 연습한 만큼은 자신감이 네. 있으신 네. 거예요. 12월을 따뜻하게 녹여줄 시즌송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스타의 2세